네, 인재 3번 계산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이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왜 그러는지 볼까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응집을 하는데 응집할 때 뭘 주입을 한대요? 공기를 넣어준답니다. 네, 어디에 넣어주냐 봤더니 네, 깊이가 2.5m인 조에 그리고 부피가 얼마? 부피는 최적이 네, 10m³인 이 반응조에 넣어준대요. 자, 그리고 G값이 G값을 얼마로? 네, 100%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때 넣어줘야 될 공기 주입량이 얼만지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수온은 10도고 지금 유량이 들어오는 유량이 얼마? 0.1 네, 큐빅미터 퍼 세크. 그다음 점성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응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응집할 때 어떤 게 있었죠? 우리 응집할 때 동력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이 어떤 거예요? 이거죠. 동력은 자, G의 제곱, 그다음에 점성계수, 네, 최저. 그죠? 요걸로 우리가 뭘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동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응집할 때 필요한 동력을. 근데 우리는 이 동력값이랑 지금 동력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동력값으로 공기 주입량을 얼마나 주입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에 먼저 우리가 요 필요한 응집할 때 필요한 동력식을 구하고 그걸로 동력을 구하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식이 또 필요하냐면 이 공기 주입량과 그러니까 필요한 공기량과 동력 간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동력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 공식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론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공기식 혼합조 상기장치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응집 부분에서 동력 소비량이 나와 있어요. 자, 그 공식이 요 공식이에요. 자, QA에 요거를 여러분이 외우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식도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공식이에요. 자, 이때 각각을 보면은요, 얘가 뭐냐면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그러니까 일기압, 대기압. 근데 단위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얘가 바로 우리 지금 구해야 될 공기 주입량이 돼요, QA. 그래서 단위가, 네, 큐빅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여기 H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2.5라고 지금 수심이 나와있죠. 수심 값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동력을 계산할 때, 여기 지금 응집으로 계산한 공식이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단위가 요거 단위를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요식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제가 단위 환산까지 할 테니까 일단은 전체 이제 문제 푸는 컨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응집이기 때문에 응집에 필요한 동력식 있죠. 요걸로 동력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동력에 따른 공기 주입량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공기량 공식을 이용을 해서 동력과 공기량 공식으로 이제 공기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산을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뭘 구한다고요? 네, 응집에 필요한 동력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걸로 동력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주권 볼게요. 자, G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세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점성계수 값은요, 0.00131, 단위가 00131 뉴튼 퍼 세크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적이 얼마냐면은 10m³예요. 자, 요렇게 지금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면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뉴튼, 그 다음에 세크 하나랑 여기 세크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이렇게 따로 넣어주면 제곱으로 세크 하나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미터 제곱하고 여기 미터 세제곱에서 미터 하나만 남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뉴튼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 뭘로 바꾸냐면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놔둡시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뉴턴미터 퍼 세크 되는데 요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뉴턴미터가 뭐예요? 뉴턴미터
1뉴턴의 힘으로 1m 옮기는데 필요한 그 1m 옮기는데 한 1, 그래서 우리 줄이었죠. 그죠? 그럼 1초 동안에 한 1 하면은 이게 바로 동력의 단위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산한 식이 계산한 게 단위를 보면은 요거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1와트는 1뉴턴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일단 요거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책에는 아마 킬로그램, 뭐 미터, 세크로 이렇게 다 바꿔져 있는데 지금 이따가 우리 여기서 압력식을 쓸때 파스칼이라는 압력식을 이용을 하면은 또 뉴튼이 나오게 돼서 제가 이거 굳이 바꾸지 않았어요. 일단 뉴튼으로 놔둘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131 뉴튼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계산이 돼요. 동력값이. 자,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뭘 구한다고요? 네, 우리 공기량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기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식을 또 한번 적어볼게요. 이 공식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고요? 이때 필요한 공기량이기 때문에 QA 값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단위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값, 131 Nm per s는 요거예요. 우리가 응집에 사용한 동력량. 그래서 131 Nm per s는 그 다음 이 PA가 뭐냐면은 대기압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단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기압 그러면 1기압이죠. 근데 여기서는 1ATM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뭘로 나왔나요? 뉴튼과 미터와 세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뉴튼 미터 세크 요 단위에 맞춰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1ATM이 우리 파스칼로 바꾸면은 네, 101325 파스칼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이 1파스칼이 얼마인가요? 파스칼이 네, 1미터 제곱분의 1뉴튼. 그래서 뉴튼 미터 퍼 세크 뉴튼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ATM이 101325 네, 뉴튼 퍼 미터 제곱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잖아요.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미터 제곱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네, 뉴튼 퍼 미터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1ATM 대신에 우리가 지금 저기 뉴튼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넣어볼게요. 그럼 101325 네, 뉴튼 퍼 미터 제곱. 요게 대기압, 공기의 압력, 1기압이 돼요. 자, 여기에 QA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LN의 10.3분의 10.3 플러스 H인데 이게 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터로 해서 네, 2.5m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단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뉴튼 퍼 미터 제곱과 그 다음에 우리 공기량의 단위가 합쳐져서, 그죠? 곱해져서 뉴튼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의 단위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우리 뉴튼을 일단 갖고 여기에 미터 제곱이고 여기 미터니까 미터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네, 퍼 세크. 요건 뭐예요? 네, 유량의 단위죠. 그래서 공기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계산했을 때 QA의 단위는 네, 큐빅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QA를 계산을 하시면요.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을 하시면 네, 5.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위는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 초를 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네, 0.36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5.95라고 돼 있을 건데 이건 반올림한 거죠. 원래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값이 5점, 아마 계산기로 솔버 풀어서 계산하시면 5.949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 5.95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실제 계산한 값은 소수점, 셋째, 넷째 혹은 다섯째 자리까지 넣어서 최종 값을 이제 여러분이 구하셨을 때 그걸 반올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네, 0.36.
단위는요, 네,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정답 적을 때는 정답란에는 네, 0.36. 자,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만 적어도 되지만 단위까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